지금부터는 수사 모드. 과연 전 세계 감옥,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드라마, 영화 다 빼고 오직 현실판, 리얼 감옥 이야기만 취재해봤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다시는 나갈 수 없는 정말 악명높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의 한 교도소.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죄수들이 고작 3시간 만에 교도관의 감시망을 뚫고 출구를 향해 내디디려는 순간! 체험단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네, 나갈 때 저 정리해놓고 나갔어요. 아, 그래요? 예. 체험단이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 어리둥절하셨죠? 예.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바로 네덜란드 남부 노르트 브라반트 주에 있는 브레다 돔 교도소에서 진행한 방 탈출 게임이었습니다. 와, 재밌겠다. 자, 그런데 교도소 같은 세트가 아닌 실제 교도소에서 진행이 되는 이 게임은요. 체험단은 죄수가 되고 교도관을 따돌리면서 탈옥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재밌겠다. 기념 사진 촬영 후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데요. 자, 게임의 제한 시간은 단 3시간. 그리고 참가자는 동료 죄수들과 협력을 하거나 혹은 혼자서 탈출 통로를 찾는 등 대략 10가지 방법으로 탈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교도소가 방탈출 게임장으로 바뀐 이유 궁금하시죠? 네네. 이게 약간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럽기도 한 게 최근에 네덜란드가 범죄율 하락으로 죄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공간이 남는구나. 그러니까 교도소가 남아도. 아이고, 이거는 즐거운 비명이죠. 아, 너무 부럽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네. 시설이 있으면 운영 비용이 들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교도소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폐쇄된 교도소를 고급 호텔로 리모델링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놨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고 핫한 곳이 바로 이 방탈출 교도소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큰 인기를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간 3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춤신춤왕들의 감방 라이프. 필리핀 세부 지방 교정 갱생 센터 CPDRC인 세부 교도소인데요. 이 교도소는 사실 재소자들끼리 패싸움이 무척 잦아서 소위 아주 문제가 많은 교도소였다는데요. 그러던 중 세부 주지사의 동생인 바이론 가르시아가 이 교도소의 보안 담당 고문으로 부임하면서 다소 황당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럼 재소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음악을 크게 틀어보세요. 황당하네요. 자, 아니 이게 뭔 말이야 막걸리야 싶은 답변이지만 교도관은 그 고심 끝에 전설적인 락밴드 퀸의 노래를 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씩 어깨를 들썩이며 춤을 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 진짜요? 저 생각은 할 수 없었던 생각일 것 같아요. 음악이 위대한데? 세부 교도소는 교화 프로그램으로 외부 강사까지 초청을 해서 오전, 오후에 2시간씩 춤 연습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서로에게 춤 스승이 되어주며 군무를 마스터하게 되자 교도소 측에서 재소자들의 군무를 너튜브에 올렸고요. 최초로 히트친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는 하루 약 3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순식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교도소 등극을 했습니다. 또 한국 노래에 맞춘 군무도 있습니다. 오, 한국 노래 좋은데? 이제 의상까지 제대로 합니다. 원더걸스구나, 노바디. 강남 스타일도 좋지. 아, 그리고 춤에도 웃잖아. 표정 봐요. 우울한 표정이 아니야. 강남 스타일은 다른 비디오와 다르게 편집도 완벽합니다. 자,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춤신춤왕 재소자들의 군무가 인기를 끌자 공연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이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어머나. 그래서 2008년 4월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교도소를 개방해 군무를 직접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는 공연 수익 배분 문제로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원만히 해결되면서 그들만의 멋진 공연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복 입고 시약스킨 먹는 호화교도소. 이름만 들어도 뭐 이런가 싶어. 해달부터 너무 냄새난다. 이거.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친청교도소입니다. 자, 이 교도소는 정말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지금까지도 베일에 꽁꽁 쌓여있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곳에 오는 이들이 대부분 중국의 최고위급 정치범이 수감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내부나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직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중화권 인터넷 매체인 D사와 홍콩의 4대 일간지인 M사의 보도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죄수복 대신에 일상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비리 혐의로 18년형을 받고 수감된 전 샹하이시 당석이 천량위는요, 늘 반듯한 양복 차림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죄수가요. 교도소에서 업무를 보는 것도 아는데 굳이 왜 그랬을까요? 저 교도소장님이 네. 아니에요. 아니 뭐 찾아오는 사람들을 접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닌데. 자, 또 이들이 묵는 교도소는 20제곱미터 규모의 1인 1실 독방인데요. TV는 기본이고 무려 욕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전 충칭시 당석이었던 고시라이의 식단은 매일같이 육류와 생선류는 기본이었고요. 중국의 고급 요리를 대표하는 샥스핀, 대삼요리 등 산해진미를 곁들인 특별식까지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친청교도소에서 최고위급 정치범들이 호화롭게 대접받는 이유는요. 수감 생활이 끝난 뒤 다시 정계로 돌아왔을 때 자신을 교도소로 몰아넣은 세력에게 극단적인 저항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야, 복수할까봐 그러니까. 복수할까봐. 그러나 호화롭다고 알려졌어도 교도소는 교도소인 게요. 이곳의 보안시설은 중국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삼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시구멍을 통해서 24시간 관찰당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양복, 사복은 허용하되 넥타이, 또 끈이 달린 운동화는 내부반입 금지죠. 아, 끈은 혹시 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넥타이도 안 되고. 소지품 하나하나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 사설 탐정이 된 모모모. 평생 동안 무려 약 2만 명의 범죄자를 잡아들인 19세기 프랑스의 전설적인 범죄자 외젠 프랑스와 비도크 이야기입니다. 비도크는 정식 제대 명령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범한 빵집 아들에서 한순간에 탈영병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1795년에 교도소에 수감됐는데요. 그런데 수감 생활을 같이 한 위조지폐범의 죄까지 뒤집어쓰게 됩니다. 그 뒤에 정말 의도치 않게 진짜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된 비도크. 그는 그때부터 탈옥, 범죄, 옥살이, 삼중고를 반복하며 숨어 살기와 변장의 명수가 되며 범죄자의 생리와 수법을 모조리 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에 회의를 느낀 걸까요? 경찰에게 교도소 내 정보원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뭐 이때까지는 경찰도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당시 파리의 모든 경찰들이 애를 먹던 일명 백작부인 살인 사건을 해결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운 겁니다. 결국 그를 신임하게 된 경찰은 비도크의 범죄 노하우를 수사에 이용, 파리 경찰국 산하의 범죄 수사과를 창설했고요. 그는 초대 과장으로 취임하게 되는데 재밌는 건 이 수사국의 멤버는 모두가 전과자. 소위 전과자 어벤져스들의 성과는 창설된 지 8년 만에 파리의 범죄율을 무려 40%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다 모였으니까. 자기네들이 하던 수법이고 다 후배들일 거 아니에요? 후배들이죠. 아, 얘네들 또 이렇게 했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비도크는 프랑스 경찰 수사 체계에도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잠복 수사를 도입한 인물이 바로 비도크입니다. 게다가 근대 과학 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범죄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방법까지 전파했는데요. 그런데 1832년 시민들 사이에서 비도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죄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는 수사 과장에서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 내 이름은 비도크 탐정이죠. 자신이 직접 사설 수사기관을 설립해 역사상 최초의 사설 탐정이 되고 맙니다. 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는 현대 형사 탐정의 모델이라고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남미 볼리비아에서는요, 무려 가족과 함께 마을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바로 볼리비아 서부에 위치한 산 페드로 교도소입니다. 이 교도소는 8개로 나눠진 구역에 약 1,500여 명의 수감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을을 이루게 된 이유는 바로 재정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도관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수감자들에게 교도소 마을 운영을 맡기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교도관들은 이곳 밖에서 기본적인 순찰만 할 뿐 수감자들은 따로 죄수복도 입지 않고요. 심지어 수감자들과 가족들이 직접 평의회를 만들고 규칙까지 만들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환경만 봐서는 굉장히 평화롭고 이상적인 교도소 마을 같죠. 그런데 최근 산페드로 교도소가
폐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부 범죄자들은 갱생이 아닌 코카인 재배, 도박 이런 범죄를 이용해서 돈을 벌거나 더 악한 범죄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곳에 사는 아이들입니다. 자라면서 마약 같은 범죄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지난 2013년엔 12살 소녀가 임신을 한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 어릴 때부터 수년간 아빠, 삼촌 그리고 이웃 범죄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볼리비아 정부는 산페드로 교도소 폐지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볼리비아와 극과 극, 행복지수 1위로 꼽히는 덴마크 얘기를 할 텐데 이곳에도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렌벡 국립교도소입니다. 이곳과 다른 나라 교도소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한 교도소 안에 남녀가 함께 지낸다는 겁니다. 일명 이렇게 열린 감옥 형식의 덴마크 교도소. 이렇게 수감자에게 자유를 준 열린 감옥이 덴마크에서만 총 9곳이 있다는데요. 이곳에는 진짜 기숙사처럼 혼자 독방을 쓰고요. 식사도 배급이 아닙니다. 수감자들이 스스로 요리해서 먹고요. 또 아, 난 정말 요리가 귀찮다. 난 요리하기 싫다. 하고 싶을 땐요. 아, 여보세요? 저 배달되죠? 여기 교도소인데요. 피자 한 판 배달해 주세요. 더 놀라운 건요. 보통 월 1회는 면회가 아닌 외출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뭐야 이게. 월 1회는 밖에 나가도 돼요. 군대보다 좋잖아. 수감이 아니네. 짬밥만 먹어야 되는데 뭐야 이게. 이렇게 덴마크의 열린 감옥이 수감자들에게 오픈마인드인 이유가 1970년대 북유럽에서 교도소 개혁운동이 일었는데 이때 덴마크에서 재활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수감 생활 동안에도 목축업이나 목공 등으로 돈을 벌게 하거나요. 또 교도소 밖에서 자격증 학원을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사회화 기능에 굉장히 큰 초점을 맞춘 거죠. 강점을 뒀네요. 이상적인 얘기다. 네. 물론 이곳에도 규칙은 있습니다. 마약, 뭐 술, 또 카메라 달린 휴대전화는 일체 금지고요. 이때 규칙을 어기면 일반 감옥으로 보내진다고 해요. 일반 감옥 무섭다. 여기서 일반 감옥이 정신 바짝 들었어 지금. 예. 깨끗한 지옥이라 불리는 감옥. 이번에 소개할 곳은요. 일명 미래손 감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 콜로라도주의 ADX 플로렌스 교도소입니다. 여기서 ADX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교도소의 최고 보안 등급인 슈퍼맥스급입니다. 이곳에 그럼 어떤 범죄자들이 오는가? 주로 마피아 갱단 보스, 1993년에 발생한 세계 무역센터 폭탄 테러 사건의 주범, 또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죠. 미국 대폭발 테러 사건의 주동자 자카리아스 무사위 등이 바로 이곳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수감하고 있는 ADX 플로렌스는요. 매우 현대적이며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닐까 싶지만요. 여기에는 아주 살벌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복도에는 사각지대가 없는 CCTV와 동작 감시 센서가 있고요. 안락을 가장한 삭막한 독방에서 수감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수감자들은 수감된 직후 3년간은 오직 교도관만 접촉할 수 있고요. 이때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일체 말을 걸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거죠. 아, 왜 안 친해질까, 3년 동안? 수갑 잘 찼나 점검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아예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무리 말을 시켜도 안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수감자들이 이 상황이 반복되면 울고 소리 지르고 그냥 형벌보다 진짜 심한 형벌을 하는 생각이 무관심이네요, 무관심. 육체적인 고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으로 재소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깨끗한 지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야. 오렌부르크 연방교도소. 하지만 교도소 앞에 있는 저 조형물 때문에 검은 돌고래 교도소라고 더 많이 알려진 이곳은요. 러시아 최고 보안 등급을 자랑하는 교도소입니다. 여기엔 어떤 사람들이 오느냐? 테러리스트, 연쇄살인범, 식인범죄자, 소아강간범 등 법원에서 사회와 영원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선고한 무기수가 수감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수감자 약 700명에게 희생된 사람이 무려 3,500명입니다. 악질이네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베일에 쌓여있던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는요. 2011년에 세계 최초로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방송을 통해서 교도소 내부 모습이 공개되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각 수용소의 문 앞에 이게 진짜 핵심인데 문 앞마다 각 수감자의 범죄 내용이 아주 소상히 기록돼 있습니다. 강간했고 5명 죽였고 어머.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도둑질 12명 죽인 12명 죽인 서로 되게 무서워하겠네. 바로 저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곳의 교도관들 대부분은 이곳의 수감자들에게 일만의 동정심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더 철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또 이 교도소 내에는 약 2,000대의 CCTV가 작동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15분마다 교도관이 순찰을 돌면서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은 이 좁은 방 안에서 취침 시간 외에는 절대 누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검은 돌고래 교도소를 두고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내가 동물이라고 생각하면 버티기 쉽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버티기 힘든 곳이다. 이런 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인간이라면 절대 살 수 없는 땅. 사회와 완벽히 격리해야 할 흉악 범죄자들이 수감됐던 곳. 나폴레옹 3세 시절부터 한 세기 동안 프랑스 범죄자들의 유배지로 악명을 떨쳐온 곳. 바로 윌드 디아블, 즉 악마의 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9세기 초반 프랑스 정부는 원주민인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이곳에 온갖 범죄자들을 유배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악마의 섬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감옥으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을 합니다. 독일 첩자라는 누명을 쓰고 수감된 드레피스 사건의 주인공 알프레드 드레피스와 영화 빠삐용의 실존 인물 앙리 샤리에르도 이곳에 수감됐었다고 합니다. 빠삐용 하면 생각나는 명장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서 주인공이 감방 안에 이 바퀴들을 잡아먹는 장면인데, 실제로 악마의 섬을 조금만 살펴보면 영화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일단 죄수들에게 주어진 의복은 신발과 지풀모자가 전부였기 때문에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고요. 환기도 잘 안 되는 방 안에서 땀 냄새와 악취로 가득한 죄수들이 80명이나 수감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옥에서 현장 답사를 나올 법한 수감 환경 때문에 종종 탈옥을 시도하는 죄수들도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이것 또한 불가능이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섬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려면 식인 물고기인 피라냐와 우와. 악어가 버글거리는 강을 건너야 되고요. 그 다음 건넜어요, 운 좋게. 그러면 이제 상어가 득실거리는 바다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 딱 맞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악마의 섬. 1946년 프랑스 정부에서 이 감옥의 폐쇄를 결정한 뒤 그간 방치돼 있다가 현재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악마의 섬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미스터리를 간직한 감옥 섬이 있습니다. 최근에 송송 커플의 웨딩 화보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도시 샌프란시스코. 그 중에서도 해안 어디에서나 눈에 띄는 작은 섬 엘카트레즈인데요. 매년 15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소 섬뜩합니다. 이곳은 1934년부터 29년간 미국의 악명 높은 흉악범들을 가두는 감옥으로 사용돼 왔는데요. 어떠한 자유도 허용치 않는 철저한 감시와 통제, 그리고 하루 18시간이 넘는 강제 노역, 혹독한 수감 생활을 견디다 못한 죄수들은 결국 엘카트레즈로부터의 탈출을 꿈꿨습니다. 36명의 죄수들이 무려 14차례에 걸쳐서 탈옥을 시도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5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프랭크 모리스와 앵글린 형제 3인의 탈옥 사건입니다. 1962년 6월 12일 아침, 점호 시간에 응하지 않는 죄수들을 흔들어 깨우자 사람 머리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침대에 누워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건 전날 밤 숟가락과 진공 청소기로 만든 드릴로 교도소 벽을 파낸 세 남자는 그대로 감옥을 빠져나가 유유히 사라지고 만 겁니다. 보안당국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해안경비선과 군 헬리콥터를 동원, 무려 17년간 사상 최대의 수색전을 펼쳤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탄 뗏목에 잔해만 찾아냈을 뿐 별다른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1979년 FBI는 그들이 거친 바다를 건너다가 익사했을 것으로 추정하면서 살아있다고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